정부 대변인 이진의 문화공보부 장관은 북한 괴뢰가 우리 어선을 납치해간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공산 집단은 반민족적이며 비인도적인 대남 도발 만행에 대해 6천만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납치해간 어선과 어부 21명을 그들의 가족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만행은 민심을 동요시키고 총선거 자체를 방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희 장관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